여러분, 학원 연습실이 있어도 매일 오가며 연습하기엔 체력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그렇다고 전자드럼을 사기엔 또 너무 부담스럽고, 가볍게 먼저 드럼을 접해보고 싶은데 집에서 간편하게 드럼 연주를 즐길 순 없을까 한 번씩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제 어디든 간편하게 이 하나만 챙기면 드럼 연주도 즐기고 연습도 할 수 있는 3익 전자드럼 패드 루고 와이 드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패드를 본 순간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패드로 연습해도 실제 드럼을 연주할 때 도움이 될까? 장난감 같은데 금방 고장나진 않을까? 제대로 쳐지긴 할까? 하실 텐데요. 이 영상을 찍기 전 여러분이 우려하실 부분을 위주로 꼼꼼히 테스트하며 사용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보자 학생들이 무조건 익혀야 하는 드럼 기본기들을 이 패드에서도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습 패턴을 만들어왔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함께 루고 와이 드럼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어떻게 사용해야 더욱 효과적으로 내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연습 꿀팁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디자인 한번 먼저 볼게요. 색상이 굉장히 유니크하죠? 되게 화려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색깔별로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색깔별로 표기를 해서 어떤 게 어느 기호인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 더욱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거든요. 이런 패드를 구입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 안 되면 가성비고 디자인이고 음질이고 다 무의미해요. 그것은 바로 반응 속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패드를 한 번 쳤는데 소리가 두 번 나와, 혹은 내가 패드를 두 번 쳤는데 한 번밖에 안 나와, 이런 건 사실 공짜로 줘도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확인한 다음에 부가적인 기능을 보는 거예요. 그럼 루고 와이 드럼은 어떨까요?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었겠죠. 이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더 빠르실 거예요. 연주 들려드릴게요. 이 하늘색은 킥이에요. 베이스 드럼. 근데 페달을 밟고 있으면 소리가 안 나고요, 페달을 떼면 소리가 납니다. 이 두 가지가 전원 장치입니다. 뒷면 돌려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루고와이 드럼에 연결해 줍니다. 페달을 연결해 줍니다. 하나는 하이의 페달, 하나는 킥 페달입니다. 이 세 개 중에서 첫 번째 꼽아줍니다. 이 단자는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연결할 수 있어요. 여기는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노래를 들고 연주할 때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온 버튼을 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또 특징이 무선으로도 가능해요. 뒤에 보시면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배터리를 넣어주시면 바로 연주가 가능합니다.
통해 음악도 재생이 돼요. 물론 메트로놈도 들을 수 있고요. 패키지에 포함된 이 선이 있어요. 이렇게 MP3라고 쓰여져 있죠. 여기에 선을 연결해 줍니다. 핸드폰에도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메트로놈을 틉니다. 이렇게 많은 기능도 있고요. 게다가 또 이 가격을 생각하면 어설프지도 않아요. 이게 스탠드까지 포함해서 9만 원대예요. 엄청 가성비죠. 패드로 연습해도 진짜 드럼을 쳤을 때 도움이 될까요? 제가 정말 많이 받은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도움이 되려면요, 진짜 드럼에서 포인트 잡고 연습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 패드에서 한다면 연습이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드럼 패드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진짜 드럼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드럼이 왜 어렵게 생각되시냐면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단어를 명확히 모른다. 드럼에서의 단어는요, 음표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말을 하려면 뭘 알아야 하죠? 단어를 알아야 해요. 제가 안녕하세요라는 단어를 몰랐으면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모르죠. 안녕하세요라는 글씨를 제가 명확히 알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하고 자신 있게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어설프게 알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죠. 이거와 똑같아요. 음표를 명확하게 알아야 내 스트로크가 자신이 있거든요. 그거부터가 시작이에요. 대충 감으로 아니까 어때요? 자신이 없어요. 이 스트로크라는 게 이런 주법이나 뭐 기술 같은 것도 있겠지만 큰 원인들 중 하나가 소리를 명확히 모른다는 것에 있어요. 두 번째, 같은 단어인데 소리가 달라지면 다른 단어인 줄 안다. 그래버리니까 연습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럼의 움직임을 운영하기 전에 단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드럼으로만 연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패드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포인트로 여러분이 진짜 꼭 무조건 연습해야 될 거를 패드 드럼에서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패턴을 짜왔어요. 제가 알려준 이 연습만 이해하셔도 진짜 드럼에서 실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그와이 드럼과 함께 연습 꿀팁까지 알아봤습니다. 루그와이 드럼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댓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앞에 꼼꼼히 리뷰를 살펴보시고 실패 없이 전자드럼 패드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드럼 초보자분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와 드럼 전문 지식을 쉽게 풀어 전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